과학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과학, 모든 사이비 과학과 가짜 뉴스를 타파하는 과학, 생존 과학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날로 높아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SNS나 뉴스에 먹거리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는 대표적으로 GMO, 방사능, 농약,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먹거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MO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일컫는 말로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결합하여 개발한 새로운 특성의 생물체입니다. 병충해나 살충해에 강하도록 만든 GMO는 열악한 경작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이런 왠지 무시무시한 이름 때문에 이거 진짜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GM 식품, 과연 안전할까요? 2016년 리처드 로버트 교수 등 역대 노벨상 수상자 120명이 GMO 안전성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국립학술원 역시 같은 해에 GMO가 인체에 위해하다고 주장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GM 식품은 섭취 후 입, 위,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축적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GM 식품을 섭취해서 사람에게 이상이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이름이 주는 불안감이 무색하게도 방사능은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방사선과 방사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이란 에너지를 갖는 입자나 파장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말합니다.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나 성질을 뜻하는데요. 전구에서 나오는 환한 빛을 방사선으로, 전구처럼 빛을 내는 능력을 방사능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 땅, 공기, 식품 등 자연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 천연 방사능이라면 원자력 시설이나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인공 방사능입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 방사능이 천연 방사능보다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이 있다면 몹시 깨름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이미 천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김이나 콩에는 천연 방사능 물질인 칼륨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품을 통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50베크럴에서 100베크럴 정도의 천연 방사능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세슘에 오염된 생선을 먹으면 역시 1kg당 100베크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00베크럴의 방사선이란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걸까요? 방사선 노출 수치는 보통 시버트로 표현하는데 1인당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치는 1밀리시버트입니다. 여기서 100베크럴의 방사선은 대략 0.0013밀리시버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방사선 세슘에 오염된 생선을 연간 평균 13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선 1kg당 100베크럴이니 1인당 연간 소비량 13kg에 의한 방사선 피폭 수치는 즉 0.017밀리시버트 정도입니다. 따라서 생선을 마음껏 먹는다고 해도 피폭 허용치 이상에 노출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1인당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치인 1밀리시버트에 비해 100분의 2도 안 되는 양입니다. 다른 음식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식품 방사선에 대해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 저는 과일을 껍질째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깨끗이 빡빡 씻어도 혹시 농약이 남아있진 않을까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잔류 농약 문제 괜찮을까요? 농약은 독성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맹독성, 고독성, 보통 독성, 저독성. 이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85%는 저독성, 나머지 15%는 보통 독성입니다. 또한 농약은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약을 살포했을 때 80% 이상은 햇빛, 바람, 비로 분해되고 작물에 남은 20% 미만의 농약도 자연 분해되어 감소합니다. 따라서 시중 농작물에 잔류 농약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미미한 잔류 농약도 세척과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 분해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지나친 걱정은 건강을 해칩니다.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과학적 사고, 과학적 생존, 햇반이었습니다.